키움 모닝 노트입니다. 서상경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? 자, 미국 시장도 이 코로나 변동성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. 일단 뭐 시장 상황도 좀 살펴볼까요? 일단 미국 증시는 장 초반에 급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고요. 그 뒤로 등락을 보이다가 장 마감을 앞두고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결국은 미국 우리나라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안정권에 들어선 모습을 좀 보인 반면에 이탈리아,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가 급증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 여파로 좀 문제가 좀 커졌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특히 주말간에 나타났던 현상들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. 일단 그렇습니다. 그 미국 쪽에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난주 목요일 날 마감 후에 그게 한 198명, 197명, 한 200명 정도 됐다가 그다음에 금요일 날 300명, 토요일 날 400명이 넘은 가운데 오늘은 지금 현재 보니까 511명까지 증가를 했어요. 하루에 100명 이상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이 흐름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럼 그런 가운데 이탈리아 쪽에서도 하루에 1200명 넘게 급증을 하는 등 대체적으로 부담이 확산되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밀라노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폐쇄를 하면서 우한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이동 금지를 발표를 했고요. 그 결과가 이제 유로존 전체의 움직임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상당히 코로나 이슈로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요. 그러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게 어제 그 금요일 날 마감인데 일단 마이크론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빠졌지만 금융주들 계속 5%대 매일매일 빠지고 있습니다. 4%에서 3%에서 5%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이거는 국채금리 급락에 따른 결과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연준이 지금 현재 지난번에 깜짝 금리 인하를 50bp 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번 3월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는 또 50bp 인하가 거의 100%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계속 빠졌고 그 결과가 금융주들이 급락을 보였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쪽이죠. 코너코필립스, 그다음에 EOG 리서스 뭐 이런 옥시덴탈 뭐 이런 그쉘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이 10% 가까이 급락을 했어요. 그 결과는 왜 그러냐면 그날 이제 미국 증시에서 뭐한10% 정도가 국제유가가 빠집니다. 국제유가 하락한 요인은 일단은 이게 오펙에서 우리 그 국제유가가 계속 빠지면 항상 하는 소리가 있죠. 아, 오펙에서 감산할 거야. 그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었죠. 그래서 결국은 감산에 합의를 했고 그것 때문에 국제유가가 반등을 줬습니다.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수혜는 누가 받냐면 쉘 기업들이죠. 쉘 기업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금을 차입을 해서 그 생산을 급증시켜 버립니다. 그러니까 러시아나 오펙 입장에서는 이거 자기네들이 죽서서 뭐 준다는 것처럼 쉘 기업들만 수익을 봤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오펙에서는 일단은 합의를 했습니다. 오펙 회의에서 그 100만 배럴 합의를 했고 추가적으로 러시아를 비롯한 비오펙에서 50만 배럴 하고 150만 배럴 전체였거든요.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러시아가 이거를 반대를 해버립니다. 왜 그러냐면 푸틴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가 이거 계속적으로 감산해가지고 국제유가 버티면 미국 쉘 기업들만 수익 나는데 왜 내가 그걸 따라야 돼? 폐기. 그러면서 10%가 빠졌거든요. 자 그런데 문제는 주말이었습니다. 주말에서 일부 뉴스가 나왔는데 사우디가 그러자 이번에는 이게 사우디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에요. 그다음에 일부 보도가 나왔는데 사우디가 오펙 합의 폐기 그러면서 나 증산할래. 그 본격적으로 러시아하고 사우디하고 본격적으로 증산에 돌입을 한 것처럼 보도가 나왔거든요. 이게 국제유가의 변동성 확대. 그 결과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. 제가 차입을 해서 쉘 기업들이 돈을 많이 그 생산을 많이 했다고.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국제유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쉘 기업들의 파산 위기가 높아집니다. 그 결과는 미 증시의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봐야 돼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 외로 국제유가가 20%가 폭락을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미국의 기업들, 미 증시 같은 경우 시간의 선물과 4.5%, 5% 가까이 급락을 하고 있어요.
자,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? 상당히 부담스럽죠?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몇 가지가 좀 있는데, 일단은 그 코로나 이슈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던 중국과 한국은 일단은 안정기에 돌입을 했고요. 네.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이거 독감하고 똑같아! 대응하지 마!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였었거든요. 그러다 여론이 좀 악화되자 일단은 검진키트를 각 지역에 뿌려가지고 120만 건 주말에까지 뿌렸고요. 이제 그 말은 검진의 표본이 증가를 한다는 뜻이죠. 그래서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미국의 코로나 확산이 급증할 수 있다라는 점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뭐 그러고 있는 과정 속에서 보통 과거 같으면 이러다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그다음에 반등을 주거든요. 피크가 이루고 나면.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좀 이어진다. 그러면은 시장 자체는 변동성을 확대할 수밖에 없고, 그 다음에 반등을 줄 때 그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 그 펀더멘탈의 기반에서 시장이 반등을 주거든요. 그러면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최악의 경우를 보면 12개월 포워드 PER이 9.9배, 그러니까 5년 평균이 9.9배인데 그게 1960. 그다음에 10년 평균이 9.6배니까 그게 1900. 지난번에 1900 깨졌을 때 그 수준까지도 일단은 열어놔야 됩니다. 그렇지만 이제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면 이거 그 정도까지 빠지지 않고 반등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특징은 과거에 펀더멘털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나서 반등을 줄 때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갔던 종목들은 실적 개선이 높았던 종목들 위주로 이제 반등을 먼저 치고 올라갔다는 점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일단은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후에 반등을 줄 때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IT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반등을 모색할 수가 있으니까 그쪽을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시장이 대응, 지금 당장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. 네.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2014년도 1월 달이었어요. 그때 100불이 넘던 국제유가가 뭐 테이퍼링이다 뭐다 뭐 하면서 갑자기 급락하기 시작하죠. 그다음에 1월 한 달 동안 100불에서 반토막 났습니다. 50불 때까지 빠졌다가 잠깐 반등 주다가 다시 33불까지 빠졌었거든요. 이제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별로 안 빠졌어요. 초반에만 한 5% 6% 정도 빠지다가 다시 반등을 줬거든요. 근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소비가 둔화되고 있잖아요.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. 그 다음에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물가 상승 압력이 확 떨어져 버리면 이거는 뭐죠? 디플레이션. 이거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이거는 경기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. 그 말은 각국의 중앙은행이라든지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일단은 이제는 기대되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그 부분은 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있는 주요 일정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시장을 좀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? 네, 일단은 좀 보시면 그 전에 이게 주간별로 그 ETF 펀드 플로우인데요. 이 주식은 2주 연속 계속 빠지고 있어요. 문제는 유럽 쪽의 채권도 빠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될 때 가장 열악한 지역들 있죠. 우리 그 유럽 쪽은 남유럽이죠. 이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현재 극명하게 안전자산 쪽으로 돌아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지금 이번 주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결국은 이번 주 초반에는 결국 코로나 이슈하고 국제유가 이슈에 매몰되기 때문에 영향력은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화요일날 발표되는 미국의 민주당 경선에서는 미시간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, 여기는 지금 현재 조 바이든 후보가 1등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돼버리면 민주당 경선은 화요일날 있을 경선은 우리한테 중립 이상의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주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부분이죠. 선물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 22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이번에는 상당히 강력한 정책들이 언급될 수가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. 그 부분에 대한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그날 이제 저녁에 발표되는 목요일날 새벽에 발표가 되는 브로드컴, 어도비, 오라클,
이러한 종목들의 실적 발표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은 좀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즉 뭐냐면 조 초반에는 코로나 이슈와 더불어서 국제유가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불가피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주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ECB 통화정책회의라든지 여러 실적 발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잠깐 낙폭을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러한 흐름을 준비를 하면서 이번 주는 좀 그 움직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어느 정도 이번 주 이후의 움직임은 일단 FMC, 그 다음에 그 각국의 코로나 확산 여부, 그 다음에 국제유가가 지금 현재 사우디가 이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잖아요. 이제 이 부분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. 일단은 그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하고 사우디 쪽하고는 친미국가니까 사우디하고 계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슈가 좀 알아들 수가 있고요.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국제유가가 빠지면 국제유가가 올릴 수 있을 만한 요인이 하나 있죠. 중동 리스크 확산. 이제 그 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 대이란 관련된 코멘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일단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이란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 엎친 데 덮쳐버리면 짜증날 그렇죠. 텐데. 그렇죠.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은 한 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주 초반에는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일단은 펀더멘탈 높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일정 정도 완화될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는 계속적으로 채널K와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